환자 만족도도 높아졌고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그런 병원이 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강일리스 치과 이윤영입니다. 병원에서 디지털을 하려면 구강 스캐너라든가 CAD 프로그램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. 그 수많은 장비들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.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캐너는 i700, CAD 프로그램은 엑소캐드, 가이드 프로그램은 덴티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내에서 스캔 후에 간단한 임시치아 및 가이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.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좀 실습 위주로 많이 진행될 건데요. 저는 덴티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가이드를 처음부터 끝 단계까지 오시는 원장님들이 차근차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스캐너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맥락과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신다면 원내에서 다른 스캐너 혹은 다른 CAD와 장비를 사용하시더라도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만큼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